아, 너 헤어졌어? 나 지금 바쁜데? 왜 헤어졌어? 와서 같이 술 마셔주면 말해줄게. 아, 왜? 그냥 지금 전화로 말해줘. 술 사줄게. 아, 안 가, 안 가, 안 가, 안 가, 안 가. 치킨도. 알겠어. 너는 진짜 개 졸렬한 년이야. 너는 헤어질 때마다 치킨 먹는 게 무슨 관습 같은 거야? 야, 이거 치킨 안 사주면 안 오잖아. 야, 이거 봤어? 내가 태그한 거. 아니, 태그 좀 하지 마. 귀찮아. 야, 여기 나는 남자 이름 우정이다? 네 이름이랑 똑같아. 뭔데? 드라마야? 응. 직장 동료끼리 썸 타는 거야. 둘이 동갑 친구라서. 남녀 사이 친구가 어딨냐? 야, 얘는 이름이 사랑이야. 좋니 아니냐? 요즘 덕질 중. 내 친구 이름 중에도 사랑이 있는데. 뭐야 시간에? 그러게. 누구지? 누구세요? 뭐야? 괜찮냐? 왜 왔어? 어? 어, 피자. 아, 친구 있었네. 헤어질 때서 혼자 있을까 봤는데. 하긴 네가 혼자 있을 리가 없지. 누구야? 아, 얘가 사랑이야. 서서 뭐해? 들어. 아, 나 그냥 갈게. 어, 왜요? 같이 피자 먹어요. 아, 그냥 드세요. 너 의정부에서 온 거 아니야? 아이고, 늦추신 분이 이 귀한 것까지 먼 길 달려왔는데. 뭐? 네? 의정부에서 사단까지 왔다고? 응. 아, 그냥 뭐. 좋아. 안녕하세요. 아니, 너 왔다. 맥주 줄까? 어? 어. 야, 말 나도 되지? 예? 아, 예, 아까요. 난 아까라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. 1시간 5분. 의정부에서 사단까지 오는 시간. 너는 가만히 있어서 안 힘들었겠지만 나는 네 생각하느라 안 힘들었어. 진짜 없냐? 지금 우리 사이는 사단과 의정부 사이. 전 남친이 좋다는 게 아니야. 그냥 미련이지. 그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? 2년 정도 사귀다 보면 걔 인생이랑 내 인생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엮여있어. 야, 너 주머니에 이어폰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돼 있냐? 그걸 한 가닥 한 가닥 풀어야 되는 거란 말. 에휴, 네가 뭘 알겠냐? 알아. 너도 뭐? 이게 여자친구다운 게 까불어? 올해 좋아한 거랑 똑같네 뭐. 그래? 좋다. 더울 때 시원한 맥주 마시는 거. 너는 표정에 다 드러난다. 파스타가 좋은지, 김치찌개가 좋은지, 맥주가 좋은지, 내가 좋은지. 음주 롤하러 갈래? 너 신참 연습한다며? 너와 대화하는 건 스무고개 하는 것과 비슷하다. 그래? 예스? 하자. 아니면 아, 더 좋지, 진짜.
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지만 난 모른 척한다. 그래야 우리가 남사친과 여사친으로 손만 잡지 않는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. 우리는 지금 사당과 의정부 사이. 나 여자 소개 달라고. 어? 야, 너 지금 무슨 이 시간에 영화로 보러 가? 어? 야, 정신 차려. 어? 걔랑 이렇게 친분 있다며. 나 소개시켜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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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안해서 어떻게 너를 소개시켜주냐? 그리고 약속이라 어쩔 수 없어. 야,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냐? 첫째, 넌 여우정을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 후배랑 영화를 보러 가. 둘째, 술을 처 드시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건 더더욱더 안 되세요. 야, 우정이는 전 남친 얘기 맨날 하는데 나 후배랑 영화 보면 안 되냐? 와, 좋다 냄새. 좋다. 나 화장실 갔다 5분 있다 갈 테니까 다음 놀 사람한테 연락이나 해놔. 아씨. 야, 사랑이는? 누가 왔으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같이 놀고 있는 거 아니었어? 내가 왜 꼭 남사랑이 놀고 있을 거 생각하냐? 아, 이거 사랑이 가방이네. 화장실 갔구나? 나 버리고 영화 보러 간대. 야, 여정, 나랑 같이 있을 거지? 응. 야, 따라가야지. 보고 싶은 영화 있었는데 잘 보고. 진짜 나도 내 친구 곧 오는데 걔랑 놀래? 나도 영화의 정도는 잘 생각해준다. 야, 이뻐? 이뻐. 예, 저 여기 안쪽으로 앉으세요. 소개했습니다. 예, 소개했습니다. 아, 많이 보시죠. 얘는 왜 이렇게 하나? 똥 싸나? 그냥 정문 쪽에서 기다려 지금 여기까지 왔어. 잘 어울리네, 진짜. 잠깐만, 가방 좀 챙기세요. 같이 영화 보러 가? 잘 가? 가요. 네가 다른 여자와 영화를 보러 갈 때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 사이가 좋다.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으니까. 우리 사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 사당과 의정부 사이. 나 반갑습니다. 여기 잘 나갔는데.